이방인들도 그 공존하시는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.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유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다음과 같으니라. 또 이르되 유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유방들아 주를 찬양하는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제는 우리 곧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일어나서는 이가 있으리니 결과는 그리고 소망을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구원하여 예루살렘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놀랍게는 처음으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나를 쳐 주위에 건축하지 아니하여 하며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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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